물질적인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눈에 들어오는 이 돈가방을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. 태영이는 그 제가 맡았던 역할 중에서 가장 우유부단하고 수동적이고 그리고 강하지 않으면서 강한 척 하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뭐 물에 빠진 상황에서 오죽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겠냐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. 거기에다가 이제 또 짐승들이라는 표현이 있고, 그러니까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돌변해 나가는 어떤 그런 인간들의 단면을 그리려고 하는 영화인 것 같다라고 생각, 이게 충분히 들릴 수 있게끔 하는 제목이죠.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될것 같은데,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새롭지만 하지만 또 아주 쉬운 그런 스토리라인인 것 같아요. 돈가방의 흐름, 그리고 결국에는 돈이 이 세상에서 돈이 주인공이어야 되나? 그리고 영화에서도 이제 돈가방이 주인공인,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 주변 인물들의 심리 상태나 행동을 다이 돈가방 이 만들어주는 어떤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고, 그리고 또 그런 다중적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이 갖고 있는 단면의 어떤 공통점,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,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뭐 시나리오도 그렇지만 그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전두현이라는 배우예요. 같이 활동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할수 없었던 배우였던 것 같고, 어느 정도의 거리감 안에서 이렇게 서로를 바라봤던 그런 동료였던 것 같은데, 전두현이라는 배우가 현장에서 어떻게 임하고 있구나,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현장에서 어떻게 임하고 있구나, 이렇게 그런 확인하는 어떤 짧은 시간 안에서의,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서의 빠른 어떤 서류에 대한 신뢰, 이런 것들을 좀 가질 수 있는 아주 재미있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.